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메모리 상승 논리에 대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소재의 새로운 강자,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화요일 날 공개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좀 땡겨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변에 혹은 이제 나름 고수라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적 조정을 이제 많이 염두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3분기까지는 이제 그 강세 기조가 이제 이어질 것 같고, 4분기서부터 이제 한계 기업들 혹은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해서 부도 기업들이 이제 많이 속출하면서 4분기에 오히려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비메모리 강자들, 비메모리, 뭐, 반도체로 오죠. 비메모리 상승 논리.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일단 그 WTI, 서브텍사산 중진료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기존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안정화를 이제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안정화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이제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먼저 그선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40달러, 30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흔히들 우리가 수급선이라죠. 수급선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배럴당 40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선이죠.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맞닿은 선이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 즉그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달러 돌파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 비중이 확대가 되고,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갔죠. 오늘도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강세죠. 여하튼간에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보다는 40달러 정도를 넘어서야지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시세의 어떤 그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지금 강세 기조로 보이는데, 바이오 쪽이 굉장히 세게 오를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휘날리를 보이면서 대중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버리고 매도하고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갈아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서 바이오의 상투,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어떤 그 랠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 급등 논리. 먼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186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6%나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커다란 베이스고, 제가 지금 바이오 테마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서 과거처럼 이제 성장성만으로 진행됐던 그 바이오는 이제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실적에 근거해서 바이오가 어떤 그 주도주, 바이오의 어떤 그 주도주 논리가 재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시장 전반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사태 관련해서 사실 그 대체적으로 이제 막 짧게는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이 어떤 그 사태가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분기까지는 어떤 유동성의 힘 혹은 이제 각국의 어떤 그 부양책으로 해서 그나마 좀그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4분기면 이제 그 찬바람 불 때죠. 10월, 11월, 12월서부터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그 지원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도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속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실적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은 메이저 세력 중심으로 해서 실적 근거로 해서 주도주 논리를 이제 그 전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그두 번째 상승 논리는, 먼저 그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제 SNS텍이 역설적 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리노공업 혹은 이제 SNS텍에 이은 핵심 후속주 차원으로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지금 기조라면 이틀 연속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역사의 고점 돌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80% 이상은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이후서부터는 기술적 조정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짧게 본다면 한 2, 3일 정도, 길게 본다면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저도 사실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가 새로운 신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눌림목 조정 기회에서 잘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목요일이라든가 금요일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샀으면 괜찮겠죠. 하지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오늘 내지 그 내일 정도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공개하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제 금요일날 특히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들 반도체 전반에 그 의미 있는 어떤 신호들이 나온 것 같아서 아침에 저희가 일찍 그냥 바로 보내드렸는데 다행히 좀 상승하고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ENF 테크놀로지는 그 지난주 저점에서 사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나도 뭐 충분히 저점에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요번 조정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강조해드렸던 비메모리 4인방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라든가 이제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 하이텍. 그,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SF 반도체, DB 하이텍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양호한데, 네페스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고, 네페스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월봉으로 길게 보시면은요, 네페스는 우리가 비메모리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면 네페스는 영순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찾고 있고요. 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저희가 이제 뭐 편안하게 추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3월 19일이었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3월 말 정도부터 4월 초서부터는 계속해서 저희가 그 바이오주들을 집중 추천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아주 멋있는 주가 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는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조정 들어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 체험 비업이 관심이 계시고 함께 이제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이제 알아놓으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주들 집중적으로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 감안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에 있습니다. WTI, 서브텍사산 중진유가 이제 어제 29점, 배럴당 29.43달러죠. 이제 그, 뭐 30달러 이제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 이평선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60일 이동평선입니다. 60일 이동평선은 이제 수급선이죠. 60일 주가가 아니죠. WTI, 유가가 60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평선 분석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하여튼 그 수급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유가가 상승했던 것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배럴당 40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40달러는 이제 120 이동평선이죠. 경기선과 같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40달러 부근에 이제 도달하거나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동안 이제 그 순매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국제금융자본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은 유가가 하락을 넘어서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게 되면 원유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죠. 특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 이제 브라질, 러시아가 포함되는데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는 위기가 찾아와요. 최악에는 어떤 뭐 디폴트 가능성까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여기서 더 침체되거나 하락하게 되면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중심해서 국제금융자본이 이머징 마켓 비중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매도하는 거, 그 중심에 이제 그 삼성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까지인데 이제 유가가 이제 회복 구간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30달러, 배럴당 30달러 돌파하게 되면 삼성제는 무겁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 힘들고, 지금 이제 그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야, 이거 유가가 상승하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면 그런 그 미래 가치를 선반영되면서 중소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먼저 랠리를 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0달러 부근 혹은 40달러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비중을 높이고 또 아울러서 삼성전자를 사면서 삼성전자 이제 우상향 랠리 본격적으로 이제 그 랠리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시세의 원리죠.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라고 보는데 지금 뭐 동학개미운동이고 뭐고 사실 그 삼성전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그 개인들이 많이 주식 어떤 특정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자꾸 물귀신처럼 자꾸 끄집어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랠리가 전개되기 전에 그 전에 바이오가 먼저 굉장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바이오를 이제 갈아타는 거죠. 피날레에서 이제 그 갈아타면은 바이오의 상투 그리고 아울러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제가 이제 30년 주식을 경험하면서 그게 그뭐 대체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위에 그림은 이제 그 서부텍사스산 중진류고요.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입니다. 보통 이제 그뭐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뭐 인덱스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매매하고 이제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자, 유가의 꼭지서부터 이제 거의 잠시 조금 지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뭐 거의 뭐 유가 바닥하고 삼성전자 바닥하고 일치하고, 유가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죠. 좋은 환경이죠.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가, 삼성전자 같은 거 상승 어떤 논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가 어떤 결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반복적인 얘기인데, 삼성전자 조정은, 여태까지 삼성전자 조정은 이머징 마켓 비중 축소 과정이죠.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제 위험 자산을 회피하게 되고, 국제 금융자본이,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을 매도하고 비중을 축소하죠. 그 다음에 한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제 매매하시기 전에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HTS라든가 뭐 같은 그 네이버 같은 거 보면 다잘 나와 있으니까 유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유가가 상승 급등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시장 구도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나 하락 종목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위에 종목은 이제 SNST이고, 리노공, 아래가 리노공업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비메모리의 선도주 맥락이라고 했죠. 블랭크 마스크. SNST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 업체죠. 물론 지금 메모리에도 마스크가 필요한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마스크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근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같은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리노공업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 소켓이죠. 테스트죠. 이 테스트 역시도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물론 메모리에 해당되지만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죠. 두 종목이 이제 우리가 수평소를 걷습니다. 그 역사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이제 국면을 돌파한 데서요. 약세 국면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역사적 고점주는 새로운 국면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도주는 새로운 후속 주도를 견인하는 거죠. 그래서 SNS텍 그리고 리노공업이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서 ENF 테크놀로지를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SNS텍과 리노공업의 최대 어떤 그 핵심 수혜주는 단연코 ENF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위에가 리노공업이고 아래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ENF 테크놀로지는 아직 역사의 고점 돌파 안 했어요. 최고가가 이제 그 3850원인가 그러는데요. 여하튼간에 지금 그 파동의 위치로 따지자면 리노공업이 역사의 고점 돌파하기 직전과 유사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노공업 이제 SNS텍이 이제 계속해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강렬한 ENS 테크놀로지가 다시 이제 비메모리 혹은 반도체를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소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소재, 부품, 장비인데, 말 그대로 소재가 여러분들 이익의 질이 가장 좋습니다. 소재가 가장 좋고요. 소재 다음에 부품 다음에 장비죠. 장비는 나름대로 양날의 칼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매출이 한꺼번에 몰리지만 한번 팔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매출처를 확보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죠. 근데 소재는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업체가 망하지 않느라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는 단연코 소재가 최고. 최근에 이제 소재주들의 흐름이 좋죠. 그동안 좀그 침체했었던 동진 세미켄,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이제 전쟁에 많이 비교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의 병사인데, 병사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백업이 돼 있고, 밑에 뭐 무기도 뭐 많고, 뭐 전략도 충분한 전략 갖고 있다면 공격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간혹가다 이제 체험 VIP 이제 가입하신 분은 제가 추천한 종목 다 갖고 있어요. 리노공 갖고 있고, 뭐 SNS 갖고 있는데 다뭐그 진짜 극단적으로 뭐 10주, 20주 이렇게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주력 제품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이게 거의 매출의 거의 한 85%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LCD 뭐 핵심 어떤 그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각 공정의 수율과 이제 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밀화 원료죠. 그리고 이제 LCD 같은 경우는 거의 한70% 정도, 거의 여긴 80%인데 거의 지금은 이거 조금 예전 거거든요. 한70% 이상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프로세스 케미칼이 핵심이고,
파인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미세 패턴 구현과 고집 점프를 위해서 필요한 화학 재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각 공정에 포함되고, 포토 레지스터죠. 이번에 전에 그 작년에 그 일본에서 수출 규제한 거, 이제 강광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파인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컬러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매출이 그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거 색깔과 관련된 그런, 그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대기업에 좀 납품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최근 게 아니라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5월 18일자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하여튼 그 현재 사태로 전 세계 위기 사태로 모바일용 혹은 모바일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부진했는데, 또 반도체 수요에도 부진하고, IDC라는 게 이제 IDC가 이제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이제 신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고, 또 PC 수요가 많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앞서 실적 말씀드렸죠. 186억, 1분기 186억, 전년 대비해서 56%가 급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은 시장을 지배한 것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실적이에요.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것들 크게 오른 거, 카카오가 크게 오른 것은 결정적으로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안정적인 반도체 향 출하와 환율 상승 효과로 원화가 이제 많이 절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뭐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뭐그 정도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그 성장 동력인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 착공을 했어요. 미국의 이제 오스틴 생산 기절인데요. 생산 시설인데 지금 이제 그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죠. 짓는다 안 짓는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그 중국 입장을 감안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다가 이제 직결이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뭐 경쟁이 붙었죠. 오스틴 생산 시설은 사실 7나노급 뭐 이하입니다. 기술력이 좀 떨어지죠. 7나노급 이상이니까 14나노급 이상이 되겠죠. 7나노급 이상이면 뭐 5나노, 3나노 이렇게 되는데 오스틴 공장이 경쟁이 좀 떨어졌는데 TSMC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오스틴 시장을 상당 부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그 매출 비중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애프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관련주고 이제 소재주인데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비메모리향 매출이 이제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인데요. 뭐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에 영업이 이제 356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696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그 769억으로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8%, 12%, 16%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그 높아지죠. 16%죠. 대단하죠. 이 정도면 제조업이 16%라는 것은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네페스 이제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I텍인데 네페스는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오늘도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빠졌는데 제가 그 네페스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뭐몇 종목을 이래서 뭐 핵심주들을 이제 나열하고 뭐가 가장 그 우선이냐면 저는 단연코 네페스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움직임이 좀 둔하기 때문에 사실 좀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네페스가 앞으로 뭐 바로 오를 수도 있고 저도 모르죠.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다 바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비메모리 핵심은 패키징이에요. 우리가 TSMC의 그 애플 H칩을 뺏긴 것은 반도체 기술이 안 됐던 거죠. 근데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네페스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보면 막 피가 끓는 것 같아요. 이게 뭐 35%, 유상증자 그 정도 하면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에 소급 적용해서 굉장히 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자, 요 뭐, 잠시 후에 월봉을 살펴볼 텐데요. SF 반도체 가장 무난하죠. 특히 이제 서버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그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저가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공감되면 형성이 되면 개인 매수세가 또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 움직임이 미비하지만 이게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또 세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고 DBI텍은 가장 무리 없죠. 뭐 하여튼 그 파운드리에 완전히 그100%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I텍,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역사적 고점, AD 테크놀로지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SF 반도체도 이제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DBI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시에 이런 것들이
역사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랠리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사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린다는 생각.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시간의 위대함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